DX 코리아 2016은 우리나라의 방산 무기를 앞으로 전 세계 수출하기 위해서 우리 방산 업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마련한 지상군 종합 전시회로서 두 번째 갖게 된 행사입니다. 지금 실전 배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무기들이고요. 일부 지금 개발 중에 있는 무기도 시제품이 만들어진 것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. 기술력도 선진국 대비 한 86%, 현재 한 9위 정도 수준, 이 정도 수준에 와 있고 어떤 부분은 훨씬 뭐 선진국보다 개발돼서 더 발전된 부분도 있습니다. 그러나 이제 무기라는 것이 한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 체계를 만들어서 한 단품의 무기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이만큼 왔지만 앞으로 할 일이 참 많습니다. 그래서 국민들의 성원과 정부의 방산 수출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한 시기입니다. 기상들의 왕자 K-1A1 선차가 연막차 단위탄을 발사하며 진입하고 있습니다. Please look forward. K-1A1 main battle tank is entering with launching smoke grenades. 차량 내부에는 보병 1개 분대 8명이 탑승하고 있습니다. It can transport one infantry squad of 8 warriors. 작년까지 상당히 성장을 해왔습니다. 그래서 36억 불, 5억 불 이렇게 수출을 달성을 했는데 그런 그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영역은 충분히 있습니다. 업체 간의 경쟁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방산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